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 실현을 위한 민선 8기 조직 개편이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미래성장 산업국과 사회적 경제국, 축산동물복지국 신설 및 개편을 담은 민선 8기 조직 개편안을 입법 예고하고 경기도의회 심의 후 확정할 계획입니다. 경기도가 팔달구 옛 경기도청사를 오는 2025년까지 경기도 사회혁신 복합단지로 조성합니다. 옛 청사 외형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내부 기능을 변경해 도민에게 개방하는 건데요. 경기도의 자산을 도민과 나누는 기회곳간으로 재구성됩니다. 지방세 고액 체납자 가택수색을 통해 압류한 자동차와 명품 시계 가방 등 1235점이 온라인으로 공개 매각됐습니다. 17,000여 명이 참여해 1,228점이 낙찰됐고 낙찰대금 12억 4천여만 원을 체납액으로 충당할 예정입니다. 1박 2일 일정으로 호남을 방문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전남도청에서 경기 전남 상생발전 합의문을 체결했습니다. 합의문에는 자치권 확대 및 자주재원 확충 공동대응, 수도권 지방 상생협력, 도심 항공교통, 신재생에너지산업, 해양수성 레저 스포츠산업, 육성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